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데요. 수술을 받게 되면 행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응급의료의 핵심인 서울 빅5 대형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여파로 병원을 오가는 젊은 의사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수술, 진료 일정을 조정한 탓에 대기 환자는 많지 않았지만 손발 역할을 해온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의료 공백은 현실이 됐습니다. 항생제를 일주일 더 맞아야 되는데 담당 교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더라서 전공의는 못 봤어요. 환자 보호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불안합니다. 진료가 보는데 차질이 있을까 봐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게 지체가 되면 몸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실 것 같아 갖고요. 예. 지금도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상대적으로 전공의 이탈자가 많은 세브란스 병원. 진료 차질에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큽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많게는 두세 번씩 와서 진료를 보는데요. 정말 우리같이 아픈 사람들을 봐줄 의사가 없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진료를 보고 누구한테 의지를 해요. 다음 주 수술을 앞둔 항암치료 환자는 간호사로부터 행운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간호사분들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다른 과는 다들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기 이제 일부가 많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병원 관계자분들도 놀랍다고 되게 운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7개월을 기다린 산부인과 수술이 미뤄진 환자는 수술 날짜를 기약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전공의들이 마취과 선생님들이랑이 이제 안 되니까 연기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쯤 되냐고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 서울과 각 지역의 대학병원 곳곳에서 집단 사직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가 직접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씨 측은 대법원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 히타치 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개월간의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이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 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히타치 조센은 지난 2019년 법원에 강제 집행금 정지를 청구하면서 일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법원에 돈을 냈는데 이 돈을 압류의 배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일본 기업의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히타치 조센 관계자도 지난해 일본 정부 견해와 회사 방침에 비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는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씨 측은 공탁금 외에 추가로 받아야 할 배상금에 대해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를 싸게 바꿔주겠다며 접근해 돈만 챙겨 달아난 일당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빼앗긴 액수는 무려 현금 10억 원이었는데요. 경찰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재개발 지역 인근. 지난 19일 오후 4시 20분쯤
현금 10억 원을 빼앗겼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곧장 용의자들이 타고 달아난 검은색 카니발 렌터카를 수배했고 하루도 안 돼 범행에 가담한 20, 30대 남성 5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싸게 판다며 40대 개인 투자자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가상화폐 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고 속인 이들은 A씨를 차에 태운 뒤 현금을 확인하는 척하다가 밖으로 밀친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을 직접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지인 소개로 이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A씨는 자금의 출처에 대해선 본인 자본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합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빼앗긴 10억 중 9억 6천여만 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피해금도 추가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지역을 범행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 범죄에 무게를 뒀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또 피해자가 갖고 있던 거액의 현금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의무사한 알렉사이 나발니의 부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푸틴의 정적으로 꼽혀온 남편의 뒤를 이어 러시아 반정부 연대의 구심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는 푸틴 대통령이 남편을 죽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где-то в колонии на крайнем севере, за полярным кругом, в вечной зиме, Путин убил не просто человека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он вместе с ним захотел убить наши надежды, нашу свободу, наше будущее. 나발라야는 자유로운 러시아를 만들고자 했던 남편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며 함께 맞서 싸우자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продолжать дело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продолжать бороться за нашу с вами страну, и я призываю вас стать рядом со мной. разделить не только горе и бесконечную боль, которая окутала нас и не отпускает. 나발라야는 또 누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내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나발리의 측근들도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발리의 죽음과 관련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나발리의 모친은 여전히 아들의 시신을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발리의 대변인은 당국이 거짓말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리의 죽음에 각종 의혹과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민심이 술렁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최대 정적이 사라지면서 푸틴의 통치 기반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